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만. 지금 저는 상당히, 뭐랄까, 허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표정처럼요. 매우 허무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네, 저번 파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사진 인화지라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뭐, 비밀의 장소를 찾아낸 것까진 좋았습니다만, 네, 도저히 인화지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생고생을 했습니다만, 네, 문득, 메뉴창을 보니,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네. 몇십 분을 헤맸습니다만, 이걸로 어찌어찌, 얻었네요. 되게 허무하게 얻었네. 네, 이걸로, 이제, 그, 톰 삼촌의? 발음이 너무 어려워. 톰 삼촌의, 그, 현장을 찍어보도록 하죠. 방종은 아마 이번 파트 끝나고 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아마 방종할까 싶습니다. 여기였나? 여기가 아닌데? 네, 이걸로 이제, 그 얼간이 삼촌의 불륜 행각을 찍어보도록 하지요. 이거 걸리지 않을까? 19금 안 걸면은 이거 대놓고 찍는 거잖아요, 이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살짝 공략본을 보고 어느 정도로 찍어야 되는지 살짝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오케이. 네, 몰래 찍는 건데, 여기서 찍으면은 그래도 보이잖아요, 이게 화면이. 일단은 그냥 그러면 이거, 아니, 그냥 찍으면 되나? 그냥 후딱 찍고 갑시다. 아니야! 아닙니다! 찍혀버렸다. 아, 이렇게 찍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넣어두고 문을 열고 찍읍시다! 빨리! 빨리 찍어! 걸리기 전에 찍어! 오케이! 갑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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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대로 찍혔네. 이거 100% 아프리카 방송국에 올리면은 잘리겠지? 유튜브로만 올려야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가, 그 이름이 누구였지? 요비타였나? 그 여자의 방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에, 이거를, 올려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어디보자.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여기 요비타의 방에 숨겨놓아야겠다. 음? 지금까지 저지른 그 사례라고 해야 되나? 그 사건들을 전부 다 얘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 얘한테 쥐약이 담긴 통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되나? 오케이. 그리고 자물쇠 이것도 넣으면 되나? 오케이. 이걸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 아직 통이 있는데. 그러게요. 아유, 불쌍해라. 그녀가 사진을 보고서는 울면서 발코니로 뛰어갔다. 매우 민감한 상태겠지? 이걸 한번 이용해봐야겠다. 어우, 가지마요. 가지마요. 내가 그녀의 다른 남자가 되어줄게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뭐 일단은 갑시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여기서 이제 훌쩍훌쩍 거리나? 훌쩍훌쩍? 오, 배경 이쁘다.
훌쩍훌쩍 훌쩍훌쩍 여기서 세뇌를 사용해서 떨어뜨리는 건가? 그런 건 것 같은데? 여기서 세뇌를 한번 써볼게요. 나의 말을 들어라 인간이여! 어? 나의 말을 들어라 인간이여! 뿌숑! 어? 헛! 인간이여! 나의 말을 들어라! 오케이. 아, 상대방한테, 인간한테 세뇌를 쓰면은 눈동자가 꺼매지는구나. 후후후후, 부들부들부들. I can fly! 그렇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 또다시 나에게 힘이 솟아오르는군. It seems we found an obvious culprit in Miss Jovita Muñez. 근데 나 아직 쥐약 가지고 있는데. The rat poison. It almost seems too convenient. Why are you telling me this? It's not like we were close or anything. Well, we have a motive too. Pictures of you and Susan Myers and, how should we put it delicately, flagrante delicto. It seems your involvements with staff are a little too tangled. What? I knew nothing about this! You mean she did all this because I had a fling with Susan? Oh my god! Wow. What have I done? Tom hasn't done anything. His indiscretions may have led to this, but he would never have put them up to it. 바람을 필 만큼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닌데 토미. So both of you listen good. Jovita was stealing from the house. She poisoned Agnes because she was onto her. We'll ignore all the indiscretions in the report for the sake of your family. Whatever it takes, detective. We want to put this all behind us. I'll straighten Tom out, but I don't think I'll be able to save my campaign at this point. The press will have a field day. Well,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that, Mr. Wagner. But they won't get a story from me. I'm just trying to make a living. We'd finally managed to close the case, sir. So I thought. Seems like she had been behind every death so far in the house, except the butler. It kept bothering me. Could that really be an accident? Every path we took on the case left me uneasy. Then, right on time, a month later, it happened again. It looked like another suicide. 네, 이걸로 It might have been me who pushed him over the edge. 그 요비타한테 모든 죄가 뒤집어 씌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달 뒤에 또 사고가 일어났고 사건이 일어났고 그걸로 이제 이 형사는 이건 도저히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네요. 감당하기 힘든 현실, 그리고 술. 아이고, 또 아침이구먼 그래. 아이고. 이번엔 또 어떤 힘든 죽이는 방법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이고, 힘들구만 그래. 어디 보자. 일단 이거 알아볼까? 지옥으로 한 발자국 다가설 테니 그 아늑한 방에 머무를지니. 아늑한 방? 아늑한 방이란 건 내가 찾아낸 그 방인가? 전 루시우스라는 게임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잔인하기도 하고 야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역시 이번 타겟은 톰 아저씨군. 그러니까 바람을 왜 폈어요? 님이 바람 피니까 그렇죠? 딱히 누구한테 세뇌당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삼촌 톰, 그는 최근 한 달 내내 술을 마셔왔다. 요비타에게 감정이 남아있던 모양이다. 바람 폈으면서 무슨? 그런 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가져올 때 책상 위에 올려진 지도를 떠올렸다.
비밀스러운 방을 찾아냈다. 쓸만한 무언가가 있겠지. 이 녀석은 정의의 심판으로 죽여줘야겠군요. 그럼 비밀의 방으로 가라고 하니까 일단 비밀의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번 파트에서 그렇게까지 헤맸던 그 비밀의 방. 하... 그놈의 비밀의 방. 거기를 또 가야 된다니 나의 트라우마가. 이번 살인 방법은 그냥 빠르게 확확 갔으면 좋겠다. 그놈의 녹음 테이프. 네, 알겠습니다. 좋아, 이번에야말로 비밀의 방에서 비밀의 방? 비밀의 방에서 뭔가를 할 게 있을 거야. 지친다, 지쳐. 열려라, 참깨! 오케이. 둠바둠바둠바둠바둠바둠바둠. 두둥. 여기서 뭔가 할 게 있나? 여기서 저번에 왔을 때 안 열린 거라고 치면은 저거 상자 정도인가? 아이고, 아. 조사가 안 되네. 불이 켜지지 않은 양초. 여긴 조사가 안 되네요. 안 열리고, 비밀의 방에 또 왔습니다만 딱히 되는 게 없는 것 같네. 내가 여기서 찾아낸 거라고 하면은 이건데? 독이 담겨있는 병? 이거 내가 벌써 먹어버렸는데? 원래는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걸 내가 저번 파트에서 미리 먹어버린 건가? 방금 뭐가 열리는 소리가 들지 않았어요? 일단 갑시다. 이거를 벌써 먹어놨으니까 그냥 가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도 독살인가? 그 아줌마를 죽일 때는 쥐약이었지만 이번엔 대놓고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독약을 먹이는 거군요. 저 슬픔에 잠겨있는 아저씨는 뭣도 모르고 술에 독을 넣으면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마시면서 죽겠지. 하하하하. 그 아저씨가 어디 있었지? 이쪽 위쪽에 있었나? 후후후. 근데 이 독은 이 독은 무슨 독일까? 그냥 청산가리 같은 걸까? 아니면은 뭐 독 같은 거는 그다지 잘 몰라가지고 종류를 잘 모르겠네요. 여기였나? 여기에서 여기였나? 이어! 알았어요. 여기 대놓고 여기에 날 좀 넣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듯한 녀석이 있군요. 그냥 손에 얻었네. 이거랑 이거를 합치면 되려나? 합쳐봐. 잠깐만. 됐다. 호호호. 톰의 와인병에 톰의 와인병에 방에서 찾은 독을 집어넣었다. 오케이. 아유 삼촌,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고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드시고요. 아 들키는구나. 여기서 그냥 넣으면은 뭐 하긴 그럴 만도 하네. 어린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술을 딱 가져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통 아저씨가 그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을 때 놓으면 못 본다고 하니까 그때 볼게요. 아, 그때 놀게요.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마셔. 꿀꺽 꿀꺽. 드링킹. 어? 어? 왜 날 보시나요? 빨리 마셔요. 저쪽 봐요, 저쪽. 공략에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 안 되네. 톰 아저씨가 술을 들이킬 때 이쪽을 못 보니까 틈에 노려서 딱 놓아줍시다. 라고 하는데. 최대한 가까이서 한번 해볼까? 어! 아까 됐다. 잠깐 잘 보다가 순간적으로 됐네요. 아까 전에 일단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지금이야! 오케이. 독이 든 병을 톰 근처에 놓아두었다. 분명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하하. 좋은 음주 되세요, 톰씨. 근데 술을 마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픽이? 맛있지? 맛있지? 내가 만든 거야, 헤헤.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내가 너희를 죽이고 있다는 것에 눈치채지 못한 것이 참 어리석구나. 피식. 오. 또다시 나에게 기가 모인다. 오. 근데 이번 사건은 유일하게 그 피해자가 누가 범인인지를 알았네요. 지금까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죽었는데 이번엔 마지막에 네가 범인이었구나 이러면서 죽었네. 오 shit. No. Not this. No. Not this. No. 딱 보고 죽은 건지 아는 거야? Mr. Wagner, I'm 보통 저럴 때 쓰러져 있으면은 아유 얘 또 술 먹다가 또 자네 이러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 술에 엄청 취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술병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었는데. We'll take care of our own problems from now on. Again, I'm really sorry for your loss. 아, 그런가? 숨을 쉬는 티가 나겠구나. 어쨌든 오늘도 꽤 보람있는 살인을 저질렀어. 이번 파트는 꽤 짧았네요. 이번에 살해 방법은 I've been having nightmares. Terrible scenes playing through my head. And this family, they are the players. It sounds to me like this family needs help, my son. It sounds to me like the church should intervene. 이렇게 보면 그래픽 되게 좋긴 한데 움직이거나 하면 되게 좀 뭐랄까 뭔가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은 참 좋은데 또 날씨가 불이야. 이것은 또 꿈. Hello, Lucius. 또 오셨군요, 아버지. 너무 봐서 지겨워요, 아버지. 네. But I do tire of these mean
하찮은 재물들이 점점 지쳐가는구나. 이제 판돈을 키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니? 판돈을 키워야 될 시간? 우리 안에는 교활한 뱀들이 있단다. 그들을 잔디밭 위로 풀어주거라. 무슨 소리지? 사람들의 기억을 잃게 만드는 능력. 발견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 게임 오버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기억 소거 마법. 그리고 클릭. 이야, 이건 좋다. 저같이 뭐 잡입 액션 같은 걸 못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네요. 발견되면 바로 잊어버리게 하면 되잖아. 난 이렇게 점점 악마가 되어가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아이로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착한 아이라고 해도 그냥 짐들 나르는 게 끝인데. 저 멀리 잔디는 푸르건만. 왜 이 앞은 붉은가? 붉은가? 맞나? 내가 잘못 읽었나? 아이고, 또 지긋지긋한 아침이야. 이건 또 언제 끝나는 거야? 그 사이에 또 옷을 갈아입었네요. 두 개의 손가락을 꺾어대지만 다섯 개의 손가락에 꺾일지어다. 뭐요? 죄송하지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벌써 끝이야? 심부름? 뭔가 되게 싱겁게 끝나네, 심부름이. 심부름. 톰. 이번엔 누구를 죽이는 거지? 뭔가 새로운 뱀을 풀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설마 여기서 이제 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죽이나? 이거 저장은 어떻게 하는 거지? 저장은 자동적으로 돼 있는 걸까요? 되게 긴 게임이지만 말이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도중에 진행하다가 파트를 끊으면은 아마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트마다 저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은 안 되고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파트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를 연속으로 지금 되게 연속으로 찍고 있는데 되게 힘드네요. 네, 그런 거로 일단 여기서 파트를 한번 더 끊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어요.